자, 우리 아기는 엄마하고 죄사함 영상에서 우리 아기가 가장 자기가 죄인을 만든 영채님한테 구원받고 싶은 아픈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요? 저는 쉬면 안 되고 늘 애써야 되고 희생해야 돼.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는 있어? 가져도 안 되지? 네. 자, 그 아기가 누구냐면 죄책감이 이렇게 심한 건 자기는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존재 자체로 아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까불고 재롱 떨면서 존재 자체로 귀여움을 주죠. 그러면 엄마 아빠는 막 좋아하면서 그 존재를 기뻐하니까 아기는 자기 존재를 그냥 인정받아서 애쓰지 않아요. 뭘 해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아기는 내 존재 자체로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존재는 오히려 폐만 되고 짐덩어리니까 애를 써서 뭘 갖다 줘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여자라서 그리고 장애인이라서 우리 아기 조상 중에 장애인이 많았어요. 몸이 어디가 불편하고 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못 주고 짐덩어리가 됐던 장애인과 여자 마음. 버림받은 그 아픈 아기, 여자라서 장애인이라서 버림받은 그 아픈 아기가 짐덩어리라고. 절대로 존재로 남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불행하게 만드는 너 같은 존재는 애를 써야 된다고. 자기를 학대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 아기한테 말합니다. 아픈 아가야, 네 존재가 너무 아파서 네 존재를 수치주는 아가야. 기쁘게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돕고 싶은데 이 존재가 남에게 짐덩어리만 되고 폐만 되고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자신을 수치주고 감옥에 가두나가야 죄인은 벌받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너를 학대하며 더 애쓰라고 더 노력하라고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죽지 못하면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너를 학대하는 아가야. 얼마나 아프니 아가. 네가 너를 그렇게 학대하는 줄도 모르고 학대당하며 산 아가야. 아픈 아가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아가야, 너는 죄인의 자식이 아니란다. 너를 육체인 물질에 한정 지은 탓에 너는 죄인의 세상에서 죄인의 자식이라 그들의 분별심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사랑받는다고 규정짓는 아가야.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너를 수치주고 죄인 만들어서 학대하며 사는 아가야. 거기에 있지 마. 거기는 지옥이란다. 죄인의 세상에서 그들의 종으로 학대 속에 너를 학대하며 수치주며 사는 아가야. 엄마한테 와. 네가 엄마인 영채님을 몰라서 그렇게 아팠던 거야. 너는 죄인의 자식이 아니란다. 물질에 한정된 육체만이 네가 아니란다. 너는 마음의 존재란다. 영적인 존재란다. 진짜 엄마가 있단다. 마음의 엄마인 영의 엄마인 영채님이 네 엄마야. 너는 영채님의 자식이란다. 엄마의 소중한 딸이란다.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를 수치주고 학대하지 말고 엄마한테 와. 엄마가 있는 세상에는 수치가 없단다. 애쓸 필요 없단다. 수치가 없으니 죄인이 없단다.
죄인이 없으니 벌도 없단다. 거기에는 엄마가 없어. 모든 걸 다 해주고 보호해주는 엄마가 없어서 자기가 애쓰고 다 해야 하지만 엄마의 세상에는 모든 걸 다 해주는 진짜 엄마가 있단다. 너를 만들고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가 있단다, 아가야.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의 세상으로 와. 여기는 엄마가 다 해주기 때문에 짐덩어리는 없단다. 해달라고 하면 할수록 사랑받아. 엄마 아파요. 열등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 무서워요. 하면 엄마가 다 해주지 우리에게. 엄마가 더 사랑하지. 거기는 아픈 아기는 버림받고 수치당하지만 여기는 아픈 아가일수록 엄마가 더 사랑한단다. 내 새끼 얼마나 아팠니? 엄마가 얼마나 필요했니? 얼마나 무서워 우리에게.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사랑해준단다. 아가야, 너의 진짜 엄마 영채님의 품으로 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엄마는 너의 수호천사, 너를 만든 자, 너와 영원히 하나인 자, 너를 영원히 지키는 자, 너를 끝없이 사랑하는 자, 너만 바라보는 자, 너를 지극히 아끼는 자, 네가 약할 때 너를 위해 강하게 지켜주고, 네가 아무것도 못할 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사랑으로 인도하는 자, 네 엄마란다. 아가야, 이런 엄마가 있는 줄도 모르고 네가 다 해야 된다고 애쓰면서 힘들게 사는 아가야, 못한다고 자기를 죄인 만들고 수치주고 학대하는 아가야, 그렇게 아프게 살지 말고 엄마한테 와. 엄마가 우리 아기를 기다린단다. 아가야, 네가 아플 때 엄마가 아파. 네가 서럽고 슬플 때 엄마가 같이 울어. 우리 애기가 자기를 죄인을 만들어서 학대할 때 엄마가 너무 아파. 다 해줄 수 있는 엄마가 여기 있는데 네가 괴롭게 고생하는 걸 볼 때 엄마가 너무 아프단다. 너를 부르려고 왔어. 너의 죄를 엄마가 다 대속했으니 아가야, 너는 죄가 없다. 말해주러 왔단다. 아가야, 엄마가 아픈 사랑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으니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엄마의 것은 네 것이니 다 가져도 된단다. 다 주러 왔다,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노라. 아가야, 엄마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했노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 아픈 아기를 학대하지 마라. 엄마가 아프다. 아가야, 내 사랑하는 아기를, 너를 학대하지 마라. 엄마가 아프다. 엄마가 이미 너의 죄를 짊어졌으니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를 사랑해. 끝없이 사랑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돌아오지 않아서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빨가벗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열등하고 무능한 채로 엄마한테 와. 그래도 엄마한테는 네가 보물이야. 아무것도 못하는 네가, 열등한 네가, 두려움에 벌벌 떠는 네가, 장애가 있는 네가, 여자인 네가, 죄인인 네가, 세상 사람한테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한 네가 엄마한테 보물이야. 아가야, 이미 네 존재 자체로 엄마한테는 보물이란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엄마 눈에 네가 제일 예뻐. 엄마 눈에 네가 제일 예뻐.
우리 아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사람들이 수치 주고 못생겼다고, 장애가 있다고, 병이 있다고, 더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아무리 모욕해도 엄마 눈엔 네가 제일 예뻐. 엄마 눈엔 네가 너무 예뻐. 엄마 눈엔 네가 너무 예뻐. 내가 만들었고 나와 하나이나가야 너를 너무 사랑해. 네가 엄마한테 오지 않고 너를 학대하고 애쓰면서 사니까 엄마가 너무 아파. 아가야, 너의 모든 짐을 엄마가 맡아줄게.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 이쁜 아기 그냥 그대로 와. 그냥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아프고 열등한 채로 와. 괜찮아. 엄마한텐 보물이니까, 엄마한텐 세상에서 최고로 이쁘니까 애쓰고 무엇을 가져와야지 할 필요 없단다, 아가야. 그냥 와. 엄마가 널 사랑해. 네가 아무리 거짓골로 와도, 네가 아무리 못생기고 장애가 있어도, 쓸모없는 짐덩어리라고 수치당한 존재로 와도 엄마 눈에 네가 제일 예뻐. 봉물덩어리야. 네가 돌아오면 엄마는 춤을 춘단다. 네 존재만으로 엄마는 행복해. 네가 와주면 행복해. 네가 내 사랑 받아주고 엄마를 알아주고 엄마를 사랑해주면 엄마는 행복하니까. 아가야, 내 전부인 아가야, 내가 네 수호천사인 영애 엄마인 영채님이야. 너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너의 아픔과 고통이 가짜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너의 모든 죄가 너를 수치주고 있으며 너를 죄인 만드는 모든 죄가 가짜라는 걸 알려줄게. 아가야, 엄마가 사랑해. 너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엄마한테 와. 왜 수치밖에 모르는 죄인의 애고들에게 가서 사랑과 인정을 구걸하니? 그들은 사랑을 몰라. 너를 더 애쓰고 노예로 만들고 종으로 만들고 너를 수치줄 거야. 아가야,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애고들에게 종으로 사는 아가야, 자신을 학대하며 애쓰는 아가야, 엄마가 아파. 그런 너를 보면 가슴이 아파. 우리에게 엄마한테 와라. 엄마가 기다려. 지금까지 기다렸단다. 우리에게 엄마한테 와서 편히 쉬어. 엄마의 사랑 속에서 쉬면 된단다. 엄마가 너를 위해 사랑으로 하는 일을 지켜보면서 엄마랑 놀면 된단다. 아가야, 내가 창조한 너의 존재가 너무 사랑스러워. 엄마한테 와. 끝없이 너를 사랑하는 엄마한테 와. 애쓸 필요 없고 꾸밀 필요 없고 가식 떨 필요 없고 다 해준다고 말하는 너희 엄마한테 와서 편하게 쉬어, 아가야. 아가야,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너를 사랑해. 아픈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엄마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기란다. 우리 아기 사랑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처음 사랑해. 끝없이 사랑해. 네가 죽어도 엄마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엄마를 만나면 죽음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거야. 엄마와 영원히 함께 하니까. 아가야, 엄마한테 와.
내 이쁜 아가야. 사랑해, 우리 애기. 엄마한테 와. 엄마 품에서 쉬자, 우리 아기. 엄마한테 와. 너는 엄마가 있다. 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엄마가 있다. 이쁜 아가야. 엄마 없는 죄인의 세상에서 애쓰지 말고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